인간과 가장 친근한 바다 생물 중 하나로 알려진 범고래. 하지만 이들이 단순한 친구일까요? 범고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상어는 물론 대형 고래들까지 사냥하는 무자비한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범고래는 그 어떤 야생동물보다도 강력한 힘과 두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미스터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범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인간처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냥 전략을 짜며 심지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두뇌는 돌고래 중에서도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대뇌피질이 매우 두껍습니다. 즉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특히 범고래는 문화적 전승이 가능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가 후손에게 사냥법, 의사소통 방식, 생활 방식 등을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문화적 전승과 관련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야생의 범고래가 인간을 사망케 했다는 보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상어는 해마다 수십 건의 인간 공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돌고래조차 인간을 공격한 사례가 있는데 최상위 포식자인 범고래는 왜 인간을 해치지 않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고래가 인간을 먹잇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범고래는 사냥할 때 먹이를 관찰하고 그 움직임과 소리를 분석합니다. 인간은 바다 생태계에서 매우 이질적인 존재이므로 범고래가 본능적으로 인간을 먹잇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범고래가 인간을 동맹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인간과 범고래는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호주의 일부 원주민들은 범고래와 함께 고래를 사냥했으며 그 보답으로 범고래가 사냥한 고래의 일부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랜 협력 관계가 범고래의 유전자에 각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야생의 범고래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 사육된 범고래는 인간을 공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2010년 미국 플로리다주 시월드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유명하죠. 당시 사육사였던 돈 브랜쇼는 범고래 틸리쿰에게 끌려가 익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틸리쿰은 이전에도 두 차례 사람을 죽인 기록이 있는 위험한 개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범고래가 아닌 갇혀있는 범고래들에게서만 발견됩니다. 범고래는 높은 지능을 가진 만큼 좁은 수조에서 생활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이는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것에는 단순한 생태적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범고래가 인간에 대해 어떤 이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보고 친구로 인식하듯 범고래도 인간을 자신들과 유사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범고래가 특정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고래 무리는 상어의 간만 정교하게 빼먹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기술을 새끼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만약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해준 사례까지 있죠. 일각에서는 범고래가 인간을 조심하는 이유가 과거의 인간이 범고래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19세기까지는 범고래 사냥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일본과 노르웨이에서는 여전히 범고래를 사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범고래는 인간을 공격하는 대신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범고래는 단순한 바다의 포식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높은 지능과 사회성을 갖춘 바닷속의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간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범고래가 인간을 동맹으로 여기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연구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영상에는 담지 않았는데 범고래가 인간을 아예 공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범고래가 요트를 공격하는 일이 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추측으로는 이제 놀이의 일종이다, 복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공격당한 요트 선장 말을 들어보면 작은 범고래 두 마리가 방향타를 흔들고 큰 범고래는 측면에서 전력을 다해 배를 들이받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게 그 작은 범고래들이 큰 범고래의 기술을 관찰하고 좀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들었을 때는 일단 분명히 큰 범고래가 이제 작은 범고래들한테 배를 공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게 생물학자도 이게 공격이 맞는 것 같고 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범고래가 이제 주축이 돼서 뭐 배를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저는 막 기사로 막 공격한다고 막 하고 막 이게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전 제가 신기했던 건 사실 공격하는 거 별로 신기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공격하는 게 정상 아닌가 싶어서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건 그 배를 공격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약간 이런 그 과정이 약간 사람이 아닌 그 다른 동물들에게서 그런 걸 보니까 그 과정이 좀 너무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